굉장히 좋아요. 넣으면 좋은데 넣더라도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반갑습니다. 빠삐용입니다. 고급류 필요한가? 라이브 소통 때 정말 많은 빈도로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항상 저는 이렇게 물어보죠. 평상시에 운행하시는 습관이 어떻게 되냐? 오토바이 바이크를 레브리미트까지 꽉꽉 채워가면서 엔진을 돌리면서 타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의외로 저 RPM 항속주행 고단기어로 천천히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높은 옥탄가의 고급류를 넣더라도 체감으로 크게 와닿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식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급류하고 일반류의 차이는 노킹 현상을 방지해준다라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세세하게 뭐 성분이고 뭐고 저도 그거 잘 몰라요. 그런 거 깊이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딱 요것만. 고급류는 노킹 현상을 막아준다. 그럼 노킹 현상이 무엇인가? 엔진 점화가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압력이, 연료는 압력이 높고 뜨거운 상태일 때 자연 착화, 자연 발화가 됩니다. 가솔린 엔진들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초를 켰다가 초에 심지가 불씨가 살아있을 때 페트병 안에 휘발유 몇 방울 넣고 흔들어서 그거를 훅 불면은 폭발합니다. 굉장히 쉽게 불이 붙어요. 가솔린은 가솔린 기관에서 그 노킹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쉽게는 오래 타서 연소실 내부에 카본이 축적되어 있어서 그렇다. 카본이 무엇이냐면 흔히 우리 그 나무를 태우고 나오는 숯 있죠? 숯 검댕이. 그 성분이 대부분 카본입니다. 카본 축적 엔진 내부에 쌓이는 카본이 뭐냐면 숯입니다. 숯. 불씨가 살아있죠. 불 토치 가지고 불이 잘 안 붙는 숯을 가열했다가 놓으면 불씨가 붙어가지고 벌겋게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가솔린이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펑 터집니다. 노킹 현상이라는 것은 흔히 사행정 엔진에서 보면 흡입 압축 폭발배기 요 순서대로 연소가 되어집니다. 보통은 노킹이 어느 순간에서 발생하느냐면 고성능 엔진일수록 압축비가 높죠. 압축비가 높고 엔진 자체의 그런 비열조차도 열 발생하는 열량도 높습니다. 뜨겁고 열이 압력이 높은 상태라면은 쉽게 자연 착화될 쉽게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 고성능 엔진일수록 노킹 현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연식이 조금 오래된 연소실 내부에 카본이 많이 축적될 정도로 오랫동안 타왔던 모터사이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고성능 엔진 내연기관에 노킹 방지로서 고급 연료를 사용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연소실 내부의 압력과 고성능 엔진일수록 엔진 압축비가 높고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흡입할 때 혼합기라고 합니다. 혼합기. 공기와 연료를 아주 미세하게 뿌렸는 연료를 서로 섞어가지고 연소실 내부로 들여옵니다. 스로틀 바디에서 그렇게 섞어서 엔진으로 들여와요. 그러면 흡입 밸브가 열려있는 사이에 피스톤이 내려가고 그때 들어오는데 급한 경우에 그때 펑 터집니다. 노킹이라는 게 타이밍이 원래 이제 흡입해서 다시 압축한 다음에 상사점에 다다랐을 때 여기 스파크 플러그가 빵 터뜨려가지고 밀어주는데 그게 아니고 흡입하고 압축하려고 올라가는데 펑! 조기점화입니다. 조기점화. 조기점화일 수도 있고 뭐 노킹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 조기점화인 경우에는 점화 타이밍을 좀 더 땡기거나 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과급기 들어간 엔진인 경우에는 그런 노킹 문제 때문에 압축비를 좀 낮춰주는 작업을 하기도 해요. 근데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과급기 엔진이 잘은 없죠? 적절하지 못한 타이밍에 연소가 시작되어 버리면은 엔진에 심각한 그런 손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 엔진일수록 고급류를 권장이 아니고 필수로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급류를 사용하는 바이크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사용해본 바로는 무조건 고급류를 넣을 필요는 없다. 물론 넣으면 좋아요. 넣으면 좋은데 넣더라도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서 엔진 회전수를 5000rpm 이상 돌리지 않는 분들은 고급류 넣어본들 큰 효과를 못 느낍니다. 제가 실제로 타보면서 느낀 바로는 대략 9000에서 10000rpm 이상 돌려야지 그때부터 엔진의 레스폰스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매끄럽고 빨라지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일반류를 넣었을 때는 10000회전에서 14000 사이가 굉장히 더디고 뭔가 버벅거리는 느낌이 좀 심했어요. RPM 움직임이. 근데 고급류를 넣고 나서는 고회전 영역대 10000회전에서 14000 사이를 굉장히 빠르게 쳤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굉장히 매끄럽게 잘 움직였어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거 사달라는 건 아니다.
보통 이제 고급 연료는 노킹 방지 때문에 사용을 한다. 근데 노킹 방지 효과를 보려면은 사실은 최소한 한 8000rpm 이상, 엔진 회전수 8000 이상의 처음부터 고압 축비를 가지는 고성능 엔진, 고급유 사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모터 사이클 경우에만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뭐 물론 고급유 사양이 아닌 모터 사이클에 작은 뭐 여러 가지 그 자기 청정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나는 고급유를 써야겠다 하면은 쓰지 말란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낭비다, 돼지목의 진주거리다, 뭐 사용자가 만족하면은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지만 굳이 큰 효과 볼기 어려우니까 낭비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런 영상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물론 고급 사양 일반적으로 고압 축비를 가지는 만 회전을 넘기는 그 4기통 엔진 바이크들은 뭐 고급유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회전을 돌리면서 스포츠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